이거 좀 빠르게 먹을게요. 아, 불닭이네. 근데 내가 지금 빈속이라 지금 바로 불닭 먹으면은 속에 불 날 듯 진짜로. 예. 불닭은 진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애야. 어. 불닭은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애야. 신라면은 만만하지. 언제나 만만한 게 신라면인데, 야, 이 불닭은 진짜. 근데 돈까스랑 조합 쩔지. 배 존나 아파. 어. 아니 됐어. 여기 야 너 오늘 맛있는 거 시켜 먹었네. 어. 주영이 배달 음식 먹고 남은 거예요. 와 두께 봐. 그 뭐지? 그거야 치즈 돈까스랑 내가 먹던 거고 옆에 거는 진짜 급박한 거야. 맛있어. 치즈 돈까스랑 먹은 거 아니야? 주영이 내 돈으로 시켜 먹었어. 오늘 별풍선 받은 걸로. 아 진짜? 응. 오늘 방송 별풍선 몇 개 받았어? 200개인가? 와우. 300개인가? 내 돈으로 시켜 먹지. 내가 사는 거야 오빠. 딱 밥값 했네. 응. 근데 그거 4만 원어치야. 아 진짜? 적자네. 괜찮아. 근데 내가 사는 거야 오빠. 네 방송에도 벽들 날이 올 거야. 요즘 아, 주영이가 방송에 대한 고민이 존나 많아. 그래가지고 사실 나 3일 동안 휴방하면서 주영이 약간 프로게이머 코치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. 어 게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잖아.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스팀이 뭔지도 모르고 심지어 게임 깔 줄도 몰라. 인스톨 할지도 모르고 엔비디아도 몰라. 너무 지식이 없어. 사무용 그런 무선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을 하는 애야. 딱 그냥 그 정도. 심지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다들 PC방에 대한 경험이나 PC방 가서 카트가 한두 판 해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크아라든지 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룰이잖아. 특히 카트 드리프트 털고 순간 부스터 쓰는 거는 우리예요. 이게 진짜 우리 그 80년대, 90년대생들은 다 알만한 거잖아. 80년대 후반부터. 근데 그거를 몰라. 그 정도로 전무해. 그냥 거의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카드 게임이나 약간 지뢰찾기? 이런 거 해야 되는 수준이야, 주영인 수준은. 나는 중고등학교 때 PC방을 내 돈 주고 가본 적이 없어. 이런 수준이라서 이거를 첫날 게임 방송한답시고 중년 네이버 슈에 라면 가게 키는 거 보고 진짜 어지러지래. 슈에 라면 가게? 와 존나 추억이네. 그 정도야.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해야 이 게임을 입문을 잘 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. 옆에 앉아. 응? 옆에 앉으라고. 아니야 이거 남은 거 좀 먹어라. 아까 앉아. 앉아서 먹어. 여기 와 옆에 네 얘기하고 있는데 왜 딴 데 있어. 부끄러워. 아 오라고. 와, 왜 그래? 아, 매워. 너무 가까이. 태훈이 특징. 불과 1분 전에 빨리 먹을 줄을 빨리 먹을게요 하더니 말 늘어짐. 아, 근데 방송을 이렇게 강박적으로 막 급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제 방송 워낙 호흡이 길다 보니까. 예. 제 방송은 솔직히 제 방송은 이제 무궁화호 새마을호 같은 방송이에요. 느긋하게 정착지까지 도착하는 곳까지 느긋하게 가는 거야. 풍경도 보고 맞아.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요기도 좀 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무궁화호 같은 방송. 예. 그걸 곤약이라고 하죠. 그건 아니죠. 예. 게임에 대한 그게 지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얘를 입문시켜야 얘가 게임에 좀 더 그런 게 생길까. 나랑 나중에는 진짜 뭐 게임을 같이 패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그렇게 해볼까? 그래가지고 사실 바이크도 내가 입문을 시켜줬잖아. 마땅한 어떤 취미거리가 없었어 주영이가.
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취미로 인해서 맺어진 커플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3일 방송 휴방하면서 주영이한테 게임을 추천해주고 직접 시켰어. 내가 13년 전에 방송 이제 시작하고 나서 짬나는 시간에 팀 켜가지고 게임했던 그게 바로 림보라는 게임이세요. 림보. 예. 그 림보라는 게임을 10년 넘게 마지막 플레이했던 날짜가 2011년 2월달인가 그렇더라고. 그거를 세상에 12년 만에 켰어. 켜가지고 주영이를 시켜준 거야. 림보라는 게임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풀타임이 한 뭐 3시간짜리? 3-4시간짜리 게임인데 그거를 나 잘 동안 옆에서 157cm 치고 스트레스 막 받아가면서 막 계속 하더라고. 타이틀 노릴 듯.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엔딩을 처음 본 게임이 바로 림보야. 하나의 그 타이틀이 생긴 거지. 예.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섭렵을 하는 거지. 다음 주영이 방송 때는 리틀 나이트메 한다고 하더라고. 리나메. 리나메. 그러니까 게임을 잘 밟아가는 거지, 빌드를. 왜냐면은 리나메라는 게임 자체도 림보의 영향을 받았으니까. 인디게임계의 어떤 진짜 신 같은 존재지, 림보는. 림보 나오고 림보 개발자가 인사이드 만들고 인사이드 다음에 리틀 나이트메어. 그러니까 보고 약간 감명받은 작품 있잖아. 아. 우우죽순처럼 그런 그 뱀서류 게임들 생기는 것처럼 계보가 있어요. 일단은 공통점 언어가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온다. 자막 없죠. 스토리는 약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은유와 메타포를 보고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게임들. 예,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. 그래서 일단 리나메를 한다고 합니다. 나 근데 돈가스랑 조합만 생각하고 오빠 속 쓰릴 거를 생각 못했다. 우유 좀 마셔, 오빠. 근데 여러분, 리나메 1을 시키는 게 맞을까? 아니면 리나메 2부터 시키는 게 맞을까? 리나메 1은 제껴도 되는 거 아니면 사실? 근데 오빠가 1밖에 결제 안 해놨다며. 아니, 2 있어. 1, 2 다 있어. 아 진짜? 그럼 나 투할래. 왜냐면 내가 데모 한 게 2잖아, 그치? 응. 그럼 2 해보는 게 낫지 않나? 그리고 3일 동안 휴방하면서 주영이 게임 3개나 했어. 리나메 아니 저기 림보 완 끝내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시킨 게임이 내가 아루아 리나메 2 데모 어 한 시간 잘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라스트 오브 어스 시켰어. 난 안 해봤고 이 배친 따련 또 개인 얘기하니 심박수 올라가네. 말 빨라지네. 안경에 자물쇠 채워줄까? 근데 저는 제가 그 게임에서 그거 뭐지 한두 시간만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림보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 한번 안 가고 했어요. 왜냐면 일시정지 할 줄 몰라가지고. 일시정지 할 줄 모르는데 오빠 잠들어가지고 화장실 옆에서 훈수두니까 개찐텐 나오더라고. 싸울 뻔했어.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. 근데 내가 한번 내 스스로 해보고 싶다고. 나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했어. 내가 좀 멋있지 않았어? 아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내가 더 못하겠잖아 막 이러고는. 나 스스로의 싸움을 해볼게. 왜냐면 화내놓고 살짝 민망했거든. 짜증 내놓고 약간 이 안에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. 그래가지고 아 나 스스로와의 싸움을 좀 해볼게. 카트 BJ 한다 그랬는데 카트는 솔직히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아이템전 하지 않는 이상은 스피드전? 피지컬의 영역이잖아. 아. 절대 못해. 카트 하지 말고 차라리 좋은 게임을 하라 그랬어 그냥. 오빠 은근 많이 흘리고 먹더라.
뭐 치돈을 빨리 먹어야 돼. 치즈 지금 딱 녹았어. 이거 존나 먹기 싫어 보이네. 생긴 게. 나 근데 맛있던데?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먹으려다가 참고 오빠 준 거야. 난 안 먹고 있어. 치즈 돈까스. 맛있어? 먹을만해? 맛있네. 컵라면 없어? 있어. 아니면 국 같은 거. 국? 국 있어. 계란국. 그거 뭐 졸릴까? 아, 국 없으면 밥을 못 먹어 나.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어? 아니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 그럼 국 없을 때? 라면 있잖아. 맨날 국물을 하래. 나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탁을 생각해 보자. 볶음밥. 통조림 통조림 아니야. 아. 요리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. 요즘 1인 가구 특 뭔 말인지 알지? 그 통조림 참치 통조림, 꽁치 통조림 그리고 뭐 야채 참치 뭐 양념 그 뭐지 매운 참치 불 고추 참치, 고추 참치. 뭐 스팸 김 계란 후라이 있고 VS VS 김치찌개 VS 콩나물국, 김치 콩나물국 있으면 나는 얘네들 다 포기하고 김치 콩나물국이나 국에다가 밥 말아 먹겠다는 마인드야 나는. 맞아. 얘네의 가치보다 이거를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해 나는. 그만큼 국이 없으면 못 먹어. 당연한 거라고? 왜 당연해 그게? 아니 참치 통조림이랑 스팸 구워놓은 거랑 김이랑 계란 후라이 케첩 뿌려갖고 있으면 거기다 뭐 소세지 뭐지 그 비엔나 소세지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먹지 누가 이거를 먹어? 난 국이랑 밥만 있으면 된다니까. 이거의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고. 전자를 많이 택하지 않아? 솔직히. 아 소야복은 안 돼. 아 근데 그냥 우리가 그 비엔나를 후라이팬에다가 달궈갖고 막 톡톡 터지게 해가지고 그 기름 살짝 묻어있는 윤기 있는 거기다가 케첩 뿌려서 먹는 그거랑 소야복이랑은 결이 다르지. 맞아, 소야복 많이 가지. 소야복은 솔직히 이쪽 택하지. 거기에 소야복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. 이 국보다는 많이 가는 것 봐. 이거를 택한다 이 말이지. 손 많이 가는 것 봐. 아, 좀 줘. 명순티가 봐. 명순티 잘 보이겠어. 손 많이 간다. 그러니까 기존에 말했던 이 반찬들의 소야복 혹은 못 참는 거 하나 또 있어. 어떤 거? 용가리 치킨. 아 오랜만이다 용가리 치킨. 머스타드 소스에 용가리 치킨 맞아. 약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 있다? 그럼 나는 아 오늘은 국 포기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야. 귀여워. 귀여워라. 아 제육은 무조건 제육이지. 아니야 꼬곰에 보자시면 그게 색수야. 꼬곰이 뭐 꼬리곰탕? 오 꼬리곰탕에다 오징어 젓갈? 처음 난 그 와중 한 번도 그 못 먹었어. 나는 영양학적으로도 개쓰레기 조합이라 생각하는데 꼬리곰탕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오뚜기 3분 꼬리곰탕 그런 거 말하는 거지. 국물만 뽀얗게 들어가 있는 거. 아 그래? 그걸 왜 먹노? 그거는 사골 육수 그런 거 있잖아. 그 오뚜기에서 나온 거 한 팩에 막 500원 600원 막 900원 이러는 거. 그거는 그거 베이스에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돼. 그거는 약간 라면에다 사치 부리고 싶을 때 넣는 거야. 그거를 그냥 맹탕에다 끓이고 소금 한 꼬집 뭐 이렇게 후추 한 꼬집 넣는다고 그게 꼬리곰탕이야? 에라이씨. 약간 커피로 따지면 믹스커피지.
어 아니야 아니야. 오빠 밥도 줄까? 뭐 이렇게 이렇게만 먹는 거야? 국물만? 응? 국물만 먹는 거 아니면 밥도 줘. 밥도 해놓긴 했어. 아 국이 있어야 돼 진짜. 이거를 뜯어. 아,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아유 나 이렇게 맛있게. 아유 뜨거운데. 젓갈에 흰쌀밥에 맛김에 사골 국물 조합은 그것도 아니 올시다. 애초에 오빠가 약간 나트륨 센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젓갈 이런 거를. 아유 그 저기 오뚜기에서 오뚜기에서 내는 사골 육수 뭐 사골곰탕 이런 거는 라면에다 사치 부리고 저기 할 때 그럴 때 먹는 거지. 그걸 누가 그냥 진짜 국으로 활용을 하나? 진짜 아니다 그건. 차라리 컵밥을 먹겠다. 자꾸 오징어 젓갈이랑 밥이랑 자꾸 그 얘기 왜 거기 꽂혀 있는지 모르겠네. 오징어 젓갈 그 죽 먹을 때 조금씩 주는 거. 아 젓갈 중 최고 고트는 젓갈 고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? 어리구젓? 조개젓. 아 오오 맛있어. 그게 밥이랑 맞아, 먹을 맞아, 때 맞아, 진짜 맞아. 제일 맛있어. 바지락젓 있잖아 젓갈. 맞아. 가끔씩 식당에서 좀 먹었어. 아직 안 줄게. 아 꼴뚜기 젓갈도 괜찮지. 맛있어. 젓갈 중에 난 제일 도전하기 힘든 게 회색 국물로 돼 있는 거 뭔지 알지? 거의 진짜 무슨 수레 스트리밍이 연상되는 그런 비주얼로 있는 게 내가 알기로 아, 그 젓갈 이름 뭐였더라? 회색 젓갈 있어 그 있어 아무튼 어 황석어 젓갈 맞아 황석어 젓 와 그거는 진짜 어떻게 먹나? 맞아. 휘저으면 거품 올라오는 거. 이 일명 저녁 칠자려나 군대에서 꼬리곰탕에 오저시면 식판 들고 두 번 돈다. 맞아. 아니야. 오징어 젓갈에다 오징어 젓갈에 밥 먹는 게 차라리 오징어 짬뽕 거기다가 그냥 그 햄 뭐더라? 그거 차라리 그 뭉텅뭉텅 썰어갖고 그거 넣는 게 훨씬 나. 오빠가 그 군대 배고픔을 몰랐나 봐. 못 느끼기 전에 그거에서 저녁해서. 모르면 싸물어? 나 군필이야. 아 그게 약간 군대 소울푸드구나. 몰랐어. 군대 소울푸드인지 몰랐네. 그래 김피탕이라고 알아? 눈물의 김피탕 먹어봤어? 대려 국 계란국이에요. 계란국 감자 넣고. 오빠 감자 좋아하니까. 할인 치킨 너겟? 용가리 치킨이랑 같은 류 아니야? 박경찰이지 그 정도면. 김피탕 대학? 요즘 느끼는 게 그런 인스턴트류 중에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고트. 나는 비비고 만두. 비비고 교자 만두, 비비고 군만두가 최고 같아. 최고 전어. 정말 간단해. 솔직히 요즘 집에 그 저거 없잖아. 그 없는 집 없잖아. 에어프라이어. 그냥 넣고 때려 넣고 그냥 돌리면 180도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몇 분 딱 돌려 버리면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어. 존나 맛있지 않음? 진짜? 다들 없으신데? 비비고는 전설이야. 근데 요즘에 쿠팡에 비비고가 잘 없더라? 비비고 만두가? 비비고는 진짜 전설이지. 외국에서도 비비고에 환장하잖아. 맛있다고. 막 뭘 흘리는 것도 조심해. 그러니까 맛에 기대치가 있어. 솔직히 그런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들은. 근데 와 비비고는 진짜 요리야 요리. 외국에서도 비비고 엄청 좋아하잖아. 미국에 비비고 열풍 불었었잖아. 아, 그래?
소신발언 비비고 김치만도 맛없음. 비비고 김치만 못 먹어봤는데. 김치만도 이제 맛있기 힘든 것 같네 진짜. 어 맞아. 가끔 시장만두 어. 정도. 비비고 올해 매출 1조원. 비비고 만든 사람 상무시킴. 진짜? 와 진짜? 그럴만하다. 근데 비비고가 뭐 종류 엄청 많더라. 물어볼수록 종류 많은데 근본은 교자만두지. 맞아? 왜냐 얘네들은 라면에 갖다 때려 넣어도 전에 라면이랑 최고의 조합 해가지고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서 고른다면은 일지망 이지망 두 개만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해가지고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. 만두라니까 그 중에 최고는 최고 전원 만두. 근데 뭐였냐면은 라면에 우리가 이제 양은 냄비 라면을 끓여. 여기다가 만두 있고 콩나물 있고 파 계란 그리고 고추 어어. 이렇게 있었어. 그러면은 첫 번째로 뭐 고를 거야? 나는 파? 계란? 난 무조건 만두. 어. 만두를 라면에 넣으면은 맞아, 이건 맛있지. 하나의 요리가 돼. 맞아, 진짜 맞아, 맞아. 만두. 만두국이 되게 그 깊잖아 은근히. 만두 소가 이렇게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너 꺼져. 너 꺼져 옆에서 그럴 거면. 어. 내 텐션을 맞춰줄 줄 알아야지 옆에서 워워 이러고 있네. 이게 맞춘 거야 오빠. 가, 가. 만두를 싫어하는 사람 있다고? 왜? 왜지? 아니 다 먹었어. 어차피 다 먹어서 되게 한 거야. 싸우지 마. 아, 안 싸운 거야. 뭘 싸워. 만두 트름 썩었네. 그치, 특유의 조카 틈이 있지. 만두 트름은 진짜 와 빡세다고. 언제 알 것 같아. 왜 자꾸 얘기하다가 갑자기 트름으로 빠져 여러분들. 트름 돈가스 트름 존나 아꼈네. 최고의 트름 조합이 돈가스네. 돈가스랑 만두. 아, 그 냄새를 다들 알고 있다는 게 X같아 난 지금. 그 냄새를 다들 알고 있는 게 공감을 한다는 게 너무 웃겨. 씨발 살다 살다 트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날이 언제일까? 다신 오지 않을 날 같은데. 동그랑땡 트름 나 보면 채팅 보고 와. 동그랑땡 트름. 아 그거 빡센데. 수박 배부르게 먹고 트름하면 살짝 넘어. 아.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. 그런 음식들이 트름했을 때 냄새가 극혐인 이유가. 석기 음식이 보태인 김비 트름 맡아봐라. 거의 아우슈비츠 가스실이다 그게. 김밥 트름은 점듣네. 근데 이 트름이 여러분들이 말한 트름들은 주변 사람이 족같아.
하는 사람은 개 쉬웠네. 근데 하는 사람이 트름 시전자가 족 같은 트름은 술 먹었을 때 그 다음 날. 뭔지 알죠? 술 먹고 나서 다음 날 하는 그 특히나 알탕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소주 먹고 소주 엄청 때리고 그 시전자가 족 같은 트름이지 그거는 진짜. 주영아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다. 개 잘 먹었어. 어? 어떤 음식이 위장과 만났을 때 제일 적합했다. 아 내가 치즈농가 일부러 준 건데. 이거? 아니 이거 약간 짜던데? 어. 저거 되게 비쌌나 봐. 치돈이. 저거 샐러드 안 먹냐고? 내 몸이 원하지 않아 샐러드를. 자, 아니야 옷이 조금 더 해야 돼. 왜냐면 갈 건데 저거 플스 갖다 줄까?